이렇게 게임에서 진 야외 취침팀은 서둘러 각자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보고 감성 충만한 겨울 캠핑을 준비해보는데 춥다. 감성이고 뭐고 그냥 춥다. 야 이거 오늘 괜찮을까? 이렇게 저희들의 한숨부터 나와. 침실이 완성 됐습니다. 예. 야 그래도 뭐 민박집이나 여기나 뭐 똑같지 않겠어? 나 잠깐 들어갔다 왔거든. 방 뜨끈뜨끈해. 저기는 그 대신에 매트리스가 없잖아. 우리는 여기 막 이만한 매트리스 있고 등도 안 베겨. 그리고 너희들이 일어나면 아침에 태양이 쫙 뜨면서 그 일출을 딱 보면서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근데 여기는 서해라는 거. 일출을 보지 못했나 이거. 아무튼 이제는 이제 네. 쳤으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아까 전에 열심히 뜨셨죠 두 분이서. 네. 그 회를 작게나마 일단 배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너무 열심히 잡다가 우리 그게 첫 끼인 거 알아요 지금? 그게 지금 저녁 10시가 넘어서 첫 끼가 라면 먹을 수 있나 여기? 일단 그것도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리 엄마가 보고 싶은지. 아무튼 가시죠. 회 먹어 네. 가시죠. 아니 고고고. 자 우리 은주복 팀이 이겼어요. 이겨서 이쁘지만 박상 박수 쳐야죠. 얻어먹으려고 치는 거 아닙니다. 얻어먹으려고 치는 거. 어때요 소감이 초라한 밥상을 보니? 하나도 안 초라하거든요. 그래요. 우린 김도 있고 와사비도 있고. 네. 우리는 회도 있어. 무슨 소리야? 초라하다니? 그래. 세게 넘어가는데. 우리 구걸 따위 하지 맙시다. 울지마. 입꼬리 올려. 매운탕에다가 쭈꾸미 이 데코 보이시죠? 쳐다보지마. 쳐다보지마. 가운데 갑오징어 있고. 저 중에 내가 잡은 것도 있는데. 그래. 갑오징어 회도 있고. 저거 좀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 참돔회. 참돔회도 있고. 보이죠? 아니 왜 매운탕이 저기도 회 이렇게 이쁘게 담아지고 우린 이게 뭐야? 너무하잖아. 족발. 갑오징어 족발. 와 그릇부터 차이 나네. 우리 다 플라스틱 그릇이고. 저기 이쁘게 이렇게 담아주고. 자 시식해 보세요. 우리도 네. 무말랭이. 아니 시식해 하자. 식사들 그래, 하셔야죠 그래. 일단. 말랭이. 자 우리는 갑오징어 다리 먹어보자. 이 다리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진짜 맛있는데. 어? 진짜? 나 저 긴 거 안 먹어요. 저 긴 거 생식기라매? 나도. 아니에요. 촉수 나도. 아빠한테 사다 먹고 왔어. 불쓰네 지금. 다리. 굉장히 불쓰네. 오징어 같은 거. 아빠 냄새 맡아볼래? 생식기 아니니까 식기 전에 드세요. 네. 아 먹을 수 있었는데 좀 빠르면. 자 여기다가 우리도 먹 우리도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야, 우리도 있어. 참돔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빠 설명해봐. 김을 일단 구운 김을 구해와요. 그리고 생와사비를 이 정도 넣어요. 그리고 나서 참돔을 얹으세요. 아 오빠 약간 아니 매제 씨가 넣는데. 그래 오빠 내가 하나 싸줄게. 오빠 오늘 수고했으니까. 그다음 그리고 됐어요. 아 무슨 왜 김치를 넣어요? 어 옛날에 나 제주도 횟집 가서 김치 넣어서 먹던데. 아? 아니 참돔에는 묵은지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도전. 도전. 전라도 스타일. 괜찮았어. 간장 안 해도? 간장 안 해도? 맛있죠. 어때? 완전 맛있어. 김치 안 넣는 게 나? 우리는 먹방 찍으면 되고 저기는 초라하니까 말 계속 하게 돼. 오라야 그냥 와사비 때문에 울어. 일반 오징어회보다 훨씬 좀 달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가 와 이거 이걸 녹차로 먹어야지. 아니 무슨 회에서 비늘이 나오냐? 사모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뼈가 나오는 건 이해를 하겠어. 잘 렌즈 아니야? 회린 잃어버린 렌즈 아니야? 내 렌즈인가 보다. 배터 빨리 배터! 배터! 컴백! 은주박 화이팅! 네, 김치 하나 화이팅! 우리 이 팀으로 내일도 계속 하는 거죠? 쭈꾸미 먹고 쭉 가는 거야. 아 이거 괜찮아. 안 그러면 고등어 잡으러 고등학교 가시든지. 어머 너무 재밌다. 유머러스해. 안 웃기면 문철사 가시든지. 어머 너무 웃겨. 까르르 까르르. 자 이게 어떤 맛일까? 우리가 낫다니까? 괜찮지? 맛있어. 생화사비는 많이 넣어도 돼. 관심 갖지 마. 괜찮아. 많이 넣어요.
진짜? 네, 우리 프로님 하나. 와사비 왕창 넣었어요. 진짜 맛있다. 아, 이게 입에 있으신 거예요, 지금? 꿀꺽 하세요. 한번 진짜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아니 이게 묵은지가 들어가니까 되게, 되게 맛있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상쾌한 느낌? 그치? 내 말 맞지? 묵은지니까. 김의 그 깊은 맛하고 오, 그 맛. 야, 이 프로님 별로래? 진짜로? 네. 네. 한번 먹어봐. 한 번만, 한 번만. 계속 오면 안 돼? 한마디. 아, 그렇겠죠. 매운탕으로 또 따뜻하게. 그렇게 각자 잡은 녀석들로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하면서 오선도선 저녁 식사를 하니 아하하, 이 시간이 그저 행복할 따름이다. 여러분이 같이 드시게 한국인들. 아니 이거 무슨 딜도 없이 그렇게 막 인심을 쓰고 그러세요? 프로님이 다 잡았거든요 지금 거기 있는 거. 지금 당신들 뭐 하셨다고. 그렇게 행복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잠을 잘 시간. 야외 지침팀은 이제 텐트로 들어가는데 그 발걸음이 천군만군이다. 너무 추워 보인다고 그러지 말라고 게시판에 글 좀 올려주세요. 저희 너무 추워요. 저희 진짜 리얼 버라이어티. 이보다 더 할 순 없다. 제목 바꿔야 될 것 같아. 원나잇이 아니야 이거. 저희는 쌩얼인 관계로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어떻게 타죠? 에브라이. 그렇게 대야도의 밤은 깊어가고 낯설었던 첫 여행 때와는 달리 이제는 제법 생활이 익숙해졌는지 장난까지 치면서 꿈나라로 빠져보는데 내일 처음으로 카약을 탈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콩닥콩닥거린다. 아침이 밝아왔다. 기상! 동군에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야야야! 그냥 일어나! 어? 빨리 빨리 일어나! 으쌰! 웃지 말아요! 아, 어제 잠도 못 잤어요. 이쁘게나 나오나 몰라. 정신 없어. 거짓 거를. 아니, 방이 너무 차요. 방이 차서 목이 제 판도선이 부었어요.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잠시다. 잘만했어요? 핫팩이 치고 자니까 그나마 남은 것 같아. 핫팩도. 대야도에서의 아침이 밝아오고 일찌감치 물때에 맞춰 낚시하러 나온 분들 사이로 어? 거지가 걸어나오는데? 네, 지금 저희가 7시에 미팅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잠이 들어서 3시간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고 7시까지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현재 7시 24분입니다. 네, 지금 저기 뒤에 뛰어나오고 있어요. 오늘 가장 늦게 나온 두 분은 저녁 식사가, 다음번 저녁 식사가 없습니다. 지금 저기 세 명이 뛰어나오고 있는데 두 명, 한 명 걸릴 것 같아요. 전 일단 왔습니다. 1등! 1등! 2등! 아니에요! 아니야! 신랑을! 아니 잘나가진 않는걸 저거 준비를! 아, 3등! 아니라니까 나 그런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있어요! 내가 1등이잖아! 1등! 네. 다들 꽃단장 하셨나봐요. 아니 저기 쉬지도 못했는데. 일찍 나와갖고 저기서 이제 공손하게 인사드리고 왔거든요. 그런 사이에 막 뛰어가는 거야. 와. 원래 눈치 있는 자가. 야, 와, 얘 하나 이기는 봐. 흰둥이 절로 가. 흰둥이 뭐야? 3등 은혜 씨의
4대 지유 당첨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다시 이렇게 선착장에 아침 일찍부터 모였습니다. 피곤하시죠? 아니요. 아 괜찮아요? 쌩쌩한데? 아 그래? 나만 그래? 나만? 프로님은 괜찮으실까? 예, 잘 잤습니다. 그 근데 저희가 선착장에 이렇게 모였는데 감독님 저희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1등은 저녁 식사권. 오. 그리고 제일 이제 못 잡으신 두 분은 우리가 이제 모았던 곳을 말끔히 치우는 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 아닌 것 같아. 난 아닐 수 있어. 저녁 안 주는 걸로요. 그럼 두 명에서 이제 마지막에 다 치운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여기 관광을 하고. 나머지를 왜 이렇게 얘기 오빠? 기분 나쁘다. 그렇죠. 아 프로님은 제외하고 내가 이겼다. 내가 1등이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카약 타는데 여러분들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네.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게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그리고 조과물을 보장해주는 못 잡으시더라도 드실 수 있을 것도 준비해드리는 그걸로 백업 요원으로 저는 오늘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 저 20마리만 이따 주세요. 집에 가져가겠습니다. 어, 예. 반사. 그러면 이제 빨리 더 해가 더 오르기 전에 이동해서 네. 카약 피싱, 쭈꾸미 낚시 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원나잇! 피싱! 대박 비판이 들어가네. 그렇게 식사 1회 획득권이 걸린 쭈꾸미 카약 낚시 대회가 막을 열었는데 카약을 타볼 생각을 하니 어우 마음이 쿵닥쿵닥 뛴다. 멀리 동해에서 밤새 달려온 풀 카약과 라이커 카약이 선착장에 내려지고 출발 전 안전 교육이 선행되는데 카약 원나잇 40대 요령 발 먼저 이렇게 타시는 게 아니고 엉덩이 먼저 집어 넣어서 엉덩이로 앉고 안정되게 배가 이제 카약에 엉덩이가 닿으면 무게 중심을 엉덩이에 두고 다리만 살짝 들어서 카약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내리는 거는 반대 방향, 반대로 발부터 엉덩이 번쩍 들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닿아 있는 상태에서 다리만 먼저 내려서. 카약 밖으로 그리고 다리가 땅에 완전히 착지가 되면 엉덩이를 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안전 교육이 끝나고 첫 진수식. 각자의 카약에 탑승하고 바다에 첫 발을 내딛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카약. 조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바다 위 나만의 섬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동성과 휴대성이 뛰어난 카약. 포인트 이동이 용이하고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데 원나잇 피싱 멤버들도 어느새 금방 적응을 하고 어미 오리를 따라가듯이 이참복 프로의 뒤를 열심히 쫓아가 보는데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 저희가 잡은 쭈꾸미는 나오면은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반면에 꽝매지 씨가 잡으면은 쭈꾸미가 이렇게 올라와서 얼굴을 보고 다시 내려가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쭈꾸미가 외모를 가려서 선택한다는 건 이제 알았네요. 어, 뭐 잡으셨나 봐. 떨어져라. 떨어져라. 상대방을 가리자 피아를 구별하지 않는 질투시. 어느덧 쭈꾸미 포인트에 도착하고 낚싯대를 하나 둘씩 내려보는데 진짜 재밌어요. 이게 낚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경치도 볼 수 있고 내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패들링조차 힘들지 않겠냐 하고 생각했던 걱정이 확 사라지는 순간이다. 이때 지유도 첫 쭈꾸미를 낚아올리고 현주와 혜린이까지 아이고야 이거 쭈꾸미 풍년이로구나. 자 제가 펜션의 청소를 면하기 위해서 오늘도 선장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다마냉이망에 넣어줘. 다마냉이망에 맞아요. 갑오징어. 근데 얘 문다 아까 전부터. 갑오징어. 그리고 얘는 진짜 제가 잡은 거예요. 어? 뻘님 장난 아닌데?
와우 쭈꾸미 물에 한번 씻어서 둘이 같이 넣어놔도 되죠? 자 저는 총 두 마리 점수는 4점 하지만 3점은 뽕 드디어 갑오징어를 잡아낸 현주 어제 한 마리도 못 낚아서 서운했지 오늘은 많이 잡아야 돼 엄청 크죠? 아까도 갑오징어 잡았는데 그거랑 비교도 안 되게 정말 큰 거 잡았어 딱딱해 그래 현주야 오늘은 네가 갑이다 어느새 패들링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쭈꾸미 포인트로 조금 더 멀리 나가보려는데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색색이 올려놓은 가래들은 이국적인 모습이지만 여기는 안면도 대야도 항입니다 오늘 이렇게 피싱카약은 처음 타봤거든요 일단 그냥 카약들은 좀 많이 타봤어요 근데 피싱카약 처음인데 빨라요 빠르고 편하고 패들이 일단 너무 가벼워요 기존 카약이랑은 좀 많이 틀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패들이 약간 카본 소재 같아요 그래서 엄청 가벼워요 마치 낚싯대에 들고 젖는 느낌? 아! 인터뷰하다 바닥 걸렸어 예! 끌어졌습니다 바닥에 오오오오! 아이고! 드디어 잡았구나! 잡았어 진짜 쭈꾸미랑 갑오징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런 바보 천친들이 와갖고 이렇게 많이 잡고. 여전히 강매제는 소식이 없는데 보다 못한 보트코리아 노영 프로스텝이 그 포인트까지 알려주는데 여기 바닥 좋아요. 일로 붙어요. 진짜 배 뒤로 붙어요. 일로. 바닥 좋네요. 결국 강매제도 한 마리를 낚아내고 많이 안 나가도 돼요. 콜라 아이고 혜린아 너 오늘도 산쭈꾸미를 훌쩍 먹는 거야? 아우 암튼 먹성은 최고다. 주장? 얘가 어제 먹어보니까 삶아서 먹어보니까 머리가 되게 고소하더라고요. 맛있어 이게 진짜. 고소하고 신선하고 맛있다니까 물만 깔끔하면 좋은데 되게 짜다 날씨가 며칠 안 좋아서 고민을 좀 하면서 카약을 타고 나왔는데 의외로 날씨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날씨만큼 그 카약 잘 타주셔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카약 패들링 정도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온라인 피싱 여조사분들께서 멋지게 지금 갑오징어하고 쭈꾸미를 마구마구 잡아내고 계십니다 11시에 마감하기로 했는데 종료해서 이제 게임 뭐 복불복인가요? 예, 그거 하기로 했는데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누가 이길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즐겁습니다 네. 온라인 피싱 그렇게 원나잇 피싱 멤버들은 안면읍 대야리 항에서 카약 피싱을 즐기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한 번에 털어버리고 낚는 손맛, 입맛까지 골고루 느꼈던 하루. 힘들었지만 마음속 깊이 남겨질 소중한 추억. 그 소중함을 간직한 채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해보고자 한다. 와르르르 우와 많다 자 이혜리 9점입니다 매주오빠 11점 9점 16점입니다 13점 이렇게 되면 9점을 맞은 은현이와 제가 꼴찌를 매주오빠 꼴찌 아니네 오늘의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 감사합니다 게임의 승자들은 추가 시간을 확보하여 보트코리아 노영 프로스텝과 함께 보트 낚시를 해볼 기회를 가져보는데 오늘 저희에게 보트를 제공해 주시고 또 안전교육에도 힘써 주신 우리의 승리의 1등 공신 그렇죠. 네, 팜스의 노영 프로스텝님입니다 예!
아 진짜 오늘 프로님 안 계셨다면 저희가 안전하게 할 수가 없었을 것 네. 같아요. 네, 프로님 덕분에 더 재밌게 카약을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긴 팀은 저희 이 낚시를 조금 더 즐기기 위해서 보트를 타러 나가고요. 진 팀은요? 쭈꾸미 낚시를 만끽하러 갑니다. 네. 카약 낚시와는 또 다른 매력의 보트 낚시. 그저 싱글벙글이다. 바다에서 펼쳐지는 낚시의 즐거움. 이게 쭈꾸미다 싶으면요 확신을 갖고 챔질을 하셔야 돼요. 그래 안 떨어져요. 이거 뭐 낚시인데 사이즈가 엄청 큰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못 잡아도 보트를 타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어서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제가 방송 활동하면서 진짜 칙칙한 남자들이랑만 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녀들이랑 낚시를 하니까는 뭐 고기가 안 나와도 되게 신나네요.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큼합니다 오늘. 아 원나잇 피싱 최고. 오늘 촬영에 수고해주신 노영 프로 스태프님 감사드립니다. 네, 1박 2일 동안 저희가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네. 좌대도 타봤고 배도 탔고 그죠? 카약. 카약도 탔고 저희 보트 탔어요. 보트. 아 마지막에 보팅도 하셨죠? 아 어떠셨어요? 완전 재밌어요. 스트레스 확 날아가요 진짜. 진짜 아 빠르던데 제가 살짝 봤는데. 진짜 빨라요. 최고, 스피드 최고. 최고예요 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우. 정말 한 번 못 타봤으면 아마. 오늘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잡으신 분은 어떤 분이죠 오늘? 지유. 제가 지유가 항상 1등이야 또... 항상. 이제 지겹다. 1등 누가 한번 좀 주자. 소리없이 강해. 이제 나 꼴찌도 좀 지겹다. 아, 그래 나도. 우리 마지막으로 1박 2일 동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짐덩어리들 총괄 맡아주시고 고생해주신 프로님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프로님 마지막으로 원나잇 피싱 어떠셨는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몇 번째 얘기하는데 날씨 걱정 또 잘 하실 수 있을지 카약 타고 안전사고 없을지 걱정 많이 하고 왔는데 안전사고도 없이 오히려 조과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열심히들 해주셔서 네. 정말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즐거웠던 그런 아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 원나잇피싱은 더욱더 좋은 곳에서 좋은 만남 다시 한번 갖도록 하고요. 이렇게 원나잇피싱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원나잇!